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을 좀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살아있는 전설 좌니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우리 이상명 씨 만나서 네. 너무 반갑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 뵈리라고는 네. 상상을 못하고 살았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뭐 늙어 꼬이지 다 한불간 호랑이 빠진 이빨인데. 아닙니다. 절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네. 여러분들 같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네. 여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줘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네. 선생님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CN이죠, YCN. 네. 아, 유림방송. 이렇게 초대해 줘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 YCN 방송을 저 요번에 제 프로그램 나오면은 좀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러죠? 구독? 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네.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내일, 모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YCN에서 내 방송을 많이 봐야 돼요. 내일 갈 줄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타격이 많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주사가 나왔다니까 앞으로 이제 그걸 맞고 회복이 다 될 거예요. 하고 그때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고 서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 눈을 치면서 다녀야 돼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해요. 아, 네. 그 노래도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노래하려고 그래요. 네. 슬픈 노래나 빠른 노래나. 네. 예, 왜냐면 그 라이브 쇼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봤고. 이제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 살아본 그 앞으로 살 그런 과정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저는 네. 이제 제 직업에 굉장히 충실해요. 네. 예, 노래뿐이 네. 몰라요. 저는. 네. 네. 선생님 노래에 충실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딱 그 지금 60년 이상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유림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프로를 아마 즐겨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해 봅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도 그 라이브 쇼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그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쇼가 통 없잖아요. 네, 네. 이제 가끔이지 무슨 뭐 KBS 가요 무대도 하고, 네. 또 KBS 프로 가끔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그 방송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희 선생님 하면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선생님을 네.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늙은 사람이 아직도 노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늙음이라는 거는 네. 지금 숫자에 불과할 것 같아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저는 마음이 젊어요. 네네. 그대로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마음이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전 국민이 네. 정말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지 않을까라는 아이고, 생각을 아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부터도 선생님 아니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아이고, 네네. 뭐 그렇게 존경받을 인물은 못 되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연세에 한 가지 일에 그렇게 꾸준히 네. 하신다는 거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시고요. 그 외에도 또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유지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본인 스스로밖에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잘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서 여기까지 와신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외국에서도 오랜 생활 하셨죠?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어렸을 때 1951년도에 혼자 피난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는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우리 아버님이 중국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갓집에 진남포에 있다가 그냥 전쟁 통에 그냥 습실 내가지고 혼자 피난 내려왔어요. 1951년도에 부산에 내렸죠. 부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와가지고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했어요. 네. 양아버지 만나가지고 그 양아버지하고 생활을 오래 했죠. 또 양아버지 때문에 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제가 6학년 때 왔거든요. 이북은 5학년이 이남의 6학년이에요. 그때 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가 책 보는 거 싫어하고 뭐 배우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했고 우리 또 시형 아버지가 이제 피아노도 치고 그 사람의 하비로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음악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기는 많이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아노 치시니까 귀 넘어서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것도 보고 눈으로 읽고 그래서 저도 피아노는 잘은 못해도 조금만 그냥 내 노래 코드만 이렇게 짚을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홀로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공부 배운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한 70 정도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지혜로 사시면 그게 훨씬 더 정말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워낙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와서 후회도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그 낙천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럴까고 좀 생각 없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늙어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비우고 공부를 지금 못하셨다는 말씀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시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1959년에 시호단체인 시호보트 59년도? 1957년도. 아, 57년. 이게 잘못됐군요. 57년. 거기에 이제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연예. 그렇죠. 그 쇼포트란 말이 그대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쇼. 쇼고 보트라는 배거든요. 근데 원래는 쇼업이라 그래요. 쇼업이라 그러는데 쇼업은 큰 배예요. 보트라는 건 조그만 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가 다 짧으니까 단장이 쇼보트라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첫 출발이었었죠. 연예계 나온 게 57년도에. 저는 지금은 쇼포트로 시작은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모습은 쇼숍이라는 그런 큰 배에 선생님의 그림을 얹어놓고 그리고 제가 뵙겠습니다. 그래서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지는 언제? 그러니까 57년서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또 시형 아버지가 좀 쫓아다니고 우리 시형 아버지는 굉장히 거물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가면 이제 원래 부산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 5부도 고정만 쓰고 나머지 부들은 안 썼어요. 네. 그때는 왜냐면 그 저 이제 화물선 이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멀진숍이라 해서 그 군사 물자,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음식 물자, 네. 그다음에 고아 물자, 그다음에 그 책 같은 거 이게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못 사는 나라에다 보내는 거죠. 네, 입던 네. 옷 같은 거, 쓰던 책 같은 거 이렇게 네. 보내가지고 이제 고아원에도 보내고 그랬죠. 그때 네.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우리 시형 아버지 그 항망 네, 네. 사령관이 있었어요. 오. 그 이제 17 Transportation이라고 네, 네. 그 사령관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집은 대신동이 있었고. 네. 그러다 이제 쇼포 때는 우연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누구 따라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네네. 성격 자체가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머리에다 젊 애가 그때 애지요. 저 소위 말하자면 13살 뭐 14살 15 16 뭐 이럴 때인데 네. 그때 이게 젤 같은 거 바르고 다니고 네. 모량을 좀 냈어요. 네. 그 쇼를 갔는데 쇼지 분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나를 막 훑어보는 거야. 조그마하게 그냥 배달해지게 옷, 대바라지게 옷을 입었으니까 쳐다보네. 네. 그래서 너 뭐하는 애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연예인이 좋아서 왔어요. 그래. 너 노래할 줄 알아?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밴드 마스터가 누나 이상우라고 이상우. 네네. 라고 그때 트럼펫 부르는 사람인데 일반 단체에서는 밴드가 제일 괜찮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이 또 이름도 많이 났어요. 네. 그 당시에 이상우, 이상우, 이상우인가 이상우인가 쇼를 붙이면 손님이 막 대박 터지고 그때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백금여 씨, 그 다음에 이제 배삼룡 선배님, 이런 분들이 이름 없을 때예요. 네, 네. 그땐, 현인 선생님이 네. 가장 이름이 높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인수 선생, 네. 김정구 선생, 뭐, 그런 시절이에요. 네, 네. 그런 시절. 그, 노래 한번 해봐. 그때는 이제 가수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말라이의 쇼라고 쇼가 짧았어요. 네. 백가면, 흑가면이 영국 많이 하고. 그 말라이의 쇼 때 이제 밴드가 나서 빰빠레 하면 이제 가수들 몇 명 가수가 노래할 때예요. 네, 네. 그때 제가 나가서 뭘 불렀냐면은 You Are My Destiny라는 노래 있어요. 보렌카 노래죠, 보렌카. 네, 네, 네. 그 노래를 불렀더니 객석에서 난리 난 거야. 그렇죠. 난리가 났겠어요, 정말. 그때 뭐 노래가 뭔지도 몰라고 불렀어요. 아, 그 단장이 야, 너 앞으로 우리 쇼에 같이 다니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네. 서울 고정 올라왔죠. 이제 결국은 우리 양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네, 양아버지가 피아노 치시는 거를 어깨 너머로 배우시고 네네, 네. 그러면서 그 음악성을 지니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부산에 가면요. 서면에 네. 하이리얼 부대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가면 이제 오피스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양아버지가 그지 저녁에 어떤 데는 거 가서 같이 밥 먹어요. 네. 그 사람 부인하고 가면 이제 그 오피스 클럽에서 이제 피아노가 있어요. 네. 피아노 치면 내가 노래했어요. 그지 아니 come sing for me 노래해달라 그러면 네. 내가 이제 노래하고 이제 군인들이 박수 막 치고 장교들이 네, 네. 조그만 데다가. 네. 아이 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이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조금 네. 예쁘장했죠. 네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어떤 충동이냐면 아 선생님을 업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생기고 지금 있거든요. 지금 업어줘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녹화 끝나고 선생님 제가 업어드릴게요. 네. 계단 내려갈 때. 네.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를 쭉 그렇게 하시면서 그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뜨거운 꼽으시나요? 안녕. 아 뜨거운 안녕요. 네, 뜨거운 네. 안녕하고 네. 이제 산호라면은 그것도 이제 뜨거운 안녕하고 같은 앨범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저 뜨거운 안녕 앨범에 보면은 뭐 서영훈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 네. 뜨거운 안녕. 네. 그다음에 이봉조 선배님, 기록인 선배님, 뭐 홍영골 선배님 이런 분들이 대작곡가들이 네. 곡을 다 하나씩 줬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기록인 선배님의 이제 산호라면. 네. 그게 산호라면이 타이틀이가 내일은 해가 뜬다. 네.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산호라면을 네. 만드는 거죠. 네. 내일은 해가 뜨겠죠. 네, 또 뜨죠. 다른 해가 뜨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그때 이제 금지곡 당했어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가 지금 해를 뜨는데 왜 내일 뜨느냐. 그때는 뭐든지 금지곡이 많았어요. 네, 이미자 씨 곡은 거의 반 정도 금지곡이었어요. 네. 그 당시. 네. 제가 선생님 음악계 음악 그 예술계통으로 데뷔할 때 제가 막 국민학교 다녔던.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네. 노래도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네, 이렇게 네.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 대표곡이 뜨거운 안녕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분위기가 조금 좀 뜨거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면 지금 IWS 그 한강 대표님 네, 네. 그분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습니까? 아는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고 저 친구가 원래 노래했어요. 아, 노래 가수셨나요? 네, 가수였었어요. 그 양아버지님께서 쟈니라고 부르셨어요. 쟈니. 내가 이제 성이 있으니까 네. 쟈니 리. 네. 그래서 그 붙여주신 이름을 지금 계속 평생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쟈니라는 이름이 네. 그 표현이 많아요. 네. 쟈니는 sad, 슬픈 쟈니. 네. 쟈니는 happy face. 네. 쟈니 이름은 cute, 귀엽다. 네. 이런 그 단어가 많아요. 네. 우리 양아버지가 이름을 쟈니라고 지은 거예요. 네, 참 잘 지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네. 다시 와가지고 서울대 신필학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바로 옆에가 서울 부석 그러니까 그때 이강석이가 그 학교 다녔고 네. 중학교 1학년 네. 말 타고 다녔고 나는 캐들락 타고 학교 가고 네. 그때 어떤 친구 집에 가면은 옛날에 한옥에 마루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 가서 친구 어머니가 밥 해주고 그러면 야 쟈니야 나와서 밥 먹어 그래. 나 부르는 줄 알았는데 걔를 네. 부르게 걔가 쟈니야. 그런 얘도 많았어요. 네네. 그 참 심심치 않으셨겠어요. 네. 근데 네네. 비교적 선생님 보면 좋은 환경에서 네. 지금 생활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외국에는 하와이 쪽으로. 하와이는 이제 마지막에 가셨죠. 네. 마지막에. 왜냐면 저는 이제 원래 시카고에 있다가 네. 그다음 뉴욕에 살다가 LA 살다가 네. 이제 하와이는 여행을 갔는데 우범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패시픽 아일랜드 아니에요. 패시픽 그러니까 네. 태평양 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는 게 하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인이나 뭐 하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잡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범이 없고 두 번째는
전부 동양인이야. 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제일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피부 색깔이고 네. 어떤 그 거부 방면이 없잖아요. 그 사람 우리하고. 네. 그래서 하와이가 좋고 또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골프장도 많고 네. 골프를 좋아하니까 네. 하와이에 가서 며칠 골프 치다 보니까 거기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와이 좀 살게 된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네. 네, 그런 곳으로 이제 찾은 곳이 이제 하와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노래로 이제 쭉 사시다가 지금도 이제 계속 노래로 하실 거죠. 네, 그래요. 네. 노래 말고 또 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세요? 나는 오로지 음악이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게 작사가 되면 아직도 작사하고 작곡은 안 해요. 아, 안 하는데 이제 네. 앞으로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늦은 많아. 늦었지만은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내가 항상 노래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미국의 그 프랭크 시나트라고 어떤 사람들은 네. 나이가 87세인가 8세의 마이웨이라는 노래 떴잖아요.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샨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폴 랭카가 곡을 사다가 네. 마이웨이라는 작사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대박났죠. 네, 네. 세계적으로. 네. 또 그런 가수도 보고 하와이 가면 이제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이름이 단호야, 단호. 네. 네. 이 사람은 자기 그 극장이 있어요. 아. 극장에서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네. 하와이안 웨딩 송이라는 게 있어요. 하와이안 웨딩 송. This is the moment. 노래가 예쁠 것 같아요. Soon bells will ring. This is the moment. 나는 아로하. 네. I will aloha 하와이 네, 그럼. 네, 네. I will love you long for. 아휴. 네. 이 노래도 제가 많이 불렀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이 단호가 이제 콘서트에 관광객들을 네, 위해서 네. 특히 일본 사람들에서 네. 일본 말 한 마디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미국에서 되니까 그 third generation.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말 전혀 못해요. 그 영어로 하고 이제 영어를 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단호한데 네. 일본 노래 하나 배워라. 한국 노래 하나 배우고. 네, 네. 그때 한국 사람들 관광이 많이 없을 때예요. 오기 힘들었죠. 네, 네. 네. 아리랑을 배워줬어요. 오. 아리랑. 네, 네. 아리랑 배워주고 그다음에 일본 노래지 뭐 일본의 그 앵카 노래 있잖아요. 네. 몇 개를지. 그때 가라오케로 배우더라고요. 네. 그지 관광객 들으면 뭐 Korea, Japanese 그래서 일본 노래 해주고 네네. 한국 사람 아리랑 해주고. 네네. 아 선생님의 삶을 부럽기도 한데 그 단어에 그 하와이안 웨딩송. 네, 하와이안 웨딩송. 네, 그 노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노래를 앞으로 만들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네. 소망이 그거예요. 네. 이 나이에 히트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 솔직한 얘기지만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아유 진짜 네. 이 나이에 노래 하나 히트 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걸 목표로 해서 네. 선생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아, 60여 년 동안 노래만 하면서 사셨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전체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기억하는 거는 자유시고요. 그렇죠. 네. 노래만 하나 히트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영원히 훌륭한... 영원히 좀 남게. 네, 네. 뭐 남길 일들은 아직도 많이 이렇게 네. 해놓으셨고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하셔서 네. 무엇보다도 선생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소망하시는 네.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노래가 히트 된다는 거는 네. 뭐
힘들겠지만은 히트 되면은 돈도 좀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고아월에다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네, 마음이 네. 많아요. 네. 네. 선생님 꼭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한 선생님 모시고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잔일이 선생님의 건강도 기원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